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쭉 늘어놓은 게 뭔지, 창들입니다. 우리 집 창들. 거의 90%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계모가 맞기는 맞나 봐요. 저도 물을 이렇게, 저번에 광고. 저번에 영상 찍은 지가 한 달이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물준 지가 한 달이 지났죠. 이렇게 쪼그란지를 몰랐어요. 그 애들이 전부 다 쪼그란 방탱이가 되어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계모가 맞기는 맞아요, 계모가. 물을 얼마나 못 먹어갖고, 아이들이 얘는 로즈팜이거든요. 로즈팜은,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이 꽃대를 잘라줘야 하나, 조금 더 완전히 요 정도는 돼야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일찍 자르면 이러면 꽃대가 또 계속 많이 올라오니까 한요 정도는 자랐을 때 요만 치 두고 잘라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기는 그 이따가 넣어놓고 잘라야 되겠고요. 물이 아직도 어저께 밤에 흠신거지 이 화분이 완전히 흠신되게 졌는데도 아직도 쪼그랍니다. 세상에, 제가 계모는 맞아요. 그쵸? 로즈팜 한번 봐봐요. 너무 멋있죠? 포스 작년입니다, 작년. 로즈팜이 이렇게 멋이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만델라. 나는 만델라. 아이고, 멋있다. 밖에 월등동 노숙을 하다 보니까 덮는 거를 담요를 덮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톱이 빡 썼던 게 조금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네요. 손톱이 잘 살아있긴 한데 얘는 오아인이죠. 아니지, 한여벨저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한여벨저. 얘도 참 멋있는데 한여벨저. 색감도 들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고요. 한여벨저고요. 얘는 우리 언니는 색감이 별로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나고 엄청 크기는 많이 컸어요. 엄청 크고 다져지기도 엄청 다져졌어요. 엄청 다져지고 컸는데 색감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손톱끝이 아주 새콤하네요. 새콤하고요. 얘는 밭걸이인데 사도 군생인데 화분이 엄청 작아요. 그래도 얘는 조금 거리대 그늘 쪽에 있어서 덜 물이 고파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땡땡하게 올라왔네요. 이제 땡땡하게 올라왔고요. 여기도 밭거리는 또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얘는 얼큰이죠. 얘도 물이 이제 짱짱 올라왔네요. 얘도 여기까지 그래도 아직은 좀더 물을 줬으면 싶으네요. 아우 세상에. 엄마가 계모가 맞기는 맞아요. 얘도 지난 사진을 보니까 얘도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얘 배션인데, 원종 배션인데, 얘도 아직 색감은 그렇게 안 났지만 엄청나게 큰 그런 아이고요. 얘는 맑은 마리아인데, 이름 그대로 참 아이가 맑게 생겼어요. 맑게 생겼어. 이렇게. 맑은 마리아. 꽃대들 진짜로 완전 무슨 꽃대 잔치 한다고 제가 그랬죠. 얘는 오와인인데 얘도 아직 끝장까지 물이 안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아직 세상에,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아직 두 입장은 물이 안 올라왔어요. 얼마나 물이 고팠으면 세상에. 이 계모가 분명히 맞는 기라. 애미가 돼가 이럴 수가 없어. 얘도 이제 아직 전부 다두 입장은 물이 안 차올랐어요. 여기까지는 당당하게 차올랐어요. 왔는데 어저께 물 주고 나서 그랬는데 아우 세상에, 얼마나 물이 고팠으면 아이들을 이 정도로 만들었을까요? 도감 마리아도 물 바는 건 전부 다 했거든요. 근데 물이 아직 끝까지 안 올라왔어요. 전부 다. 물을 한 번씩 더 주갖고 내놔야 되나? 얘는 땅땅하게 다 올라왔네요. 수정 말이야. 얘는
잠깐 그늘진 데 있어서 다 올라왔고요. 아니, 얘는, 곧 말이야. 얘도, 여기까지는 완전히 땅땅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도 두 입장이 조금 올라오는 중이네요. 올라오는 중이고요. 얘는, 와, 얘는 블랙 머스탱인데, 색감 좀 보세요. 완전 막 새까만해, 새까만해, 새까만해. 완전 새까맣어, 새까맣어. 시꺼멓어. 주로 제가 만든 화분이 좀 많이 말라있네요. 풀분은 흙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덜 말라있고요. 제가 만든 화분은 흙 조금 작다 보니까 얘들도 전부 풀분으로 갈아줘야겠어요. 조금 작으니까, 화분이 조금 작은 거니까 전부 물이 고파서. 아이고, 엄마 나 못 살겠다 하고 있는데. 얘는 긴잎적성도 있고 짧은잎적성도 있다 했죠. 근데 요 중간잎적성도 있더라고. 근데 얘는 긴잎적성인데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죠.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얘는 아마 봄 되면 15cm 분으로도 하나가 다 찰 것 같은데, 얘가 지금 현재 12cm 분이거든요. 그러는데 다 찰 것 같고요. 얘는 멕시코 야생 말이야. 아이고, 이제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아, 세상에. 여기까지는 완전 당당한 돌이 돼가 있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오고요. 얘는 마돈나. 마돈나인데, 색감, 이렇게, 여기까지 뿐이 안 들었어요. 아직 우리 집은 따뜻해갖고, 원래 색감이 영 넣게 들어요. 봄 돼야. 봄 돼서 이제 이쪽 거리 돼 밖으로 나가야지만이 색감이 제대로 날란가 봐요. 이쪽 뒤쪽에는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겨울인지 이거 뭐 봄인지 여름인지 하고 있으니까 색감이 안 나고 있어요. 마리아도 봐요. 아이고, 세상에. 딱하지. 이렇게 물이 곱한 걸안 줬다니. 세상에나, 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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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와, 따, 얘는, 얘가, 원종 수프 콜론. 여기 약간 아파했었나 봐요. 살균제를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종 수프 콜론이 아야아야를 조금 했네요. 이렇게. 얘는 올 때부터 그랬었어요. 왜냐면 얘가 이 정도 되면 주로 한 2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싸길래 제가 얼른 집어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더 주라 이러죠. 그러더니 조금 왔어도 크는 게,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아 크는 게 다행이에요. 저는 힘들 것 같, 알았어요. 얘는 연꽃 말이야. 연꽃 말이야도, 아, 이제 물다 찼네. 얘는 물다 찼네. 다 찼어. 아이고, 시상에나, 만상에나. 얘는, 엘콘 있죠. 엘콘. 전부 다 제가 만든 화분이 물이 더, 물이 고파 있어요. 얘들 전부 다 이제, 갈아줘야 되겠네. 안 되겠네. 화분이 작으니까,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얘는, 이렇게, 얘가 무지컴인가? 창무지검이네요. 무지검이고요. 창무지검은 뭐냐면은, 검창에서 이 파리를 이렇게 했는데, 입고를 해서 생성을 한 건데, 검이 안 나오고 일반으로 나와서 창무지검인 거예요. 저는 레드레일요. 레드레일. 레드레일 그러고요. 순이첼도 많이 이제 컸어요. 정말 많이 켜. 얘도 물이 찼네 하고요. 저는 줄리엣 시료 쓰고요. 저는 원종 에보니가 있고, 저쯤에 제가 뭐더라, 저는 블랙킹 껌박. 이렇게 아이들이 완전 물이 고파도 너무 고파서, 이렇게 고파. 제가 원래 물을 한달 안에 주는데, 저기 거리대 겨울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별로 물을 그렇게 애착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말렸는 줄 몰랐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이고, 미안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